네, 예수채널 방송 선교회 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수채널 방송 선교회에서는 2021년 농어촌교회 수리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4개 교회를 선정하고 24일 경북 안동과 예천에서 20여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 페인트와 방수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예천의 수월교회와 안동의 인계교회 두 교회를 담당했지요. 교회 수리 팀장이신 이철영 장로님께서는 선교사님 그리고 교회 장로님, 집사님, 가족들을 밀양해서 모시고 와서 예천의 수월교회를 맡으시고 안동은 예수찬양 방송 선교회 회원님들 그리고 전국 여기저기에서 자원해 오셔서 10여 명이 함께 페인트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양쪽을 진두지휘하신 김묵은 집사님은 끝날 때쯤 완전히 기운이 빠져 여수까지 어찌 가셨는지, 인테리어 수장이신 조창래 집사님은 집을 짓다가 오셔서 하루 종일 종횡무진 하셨습니다. 네, 모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20여 명의 봉사원들 덕분에 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모하여 탄성을 자아내게 하셨습니다. 두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들은 얼굴에 웃음꽃이 한박 가득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하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모여 봉사하면서 마스크 철저히 착용하고 군에서는 방역도 해주셔가지고 예, 정말 은혜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도 각자 먹을 만큼 덜어 먹고 말하지 않고 밥 먹기 등 예방에 철저히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또한 간식으로 협찬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선교비를 통하여서 이렇게 페인트 공사 그리고 강대상 리모델링 공사까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물질로 기도로 봉사로 섬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 땅은 그리스도의 물결이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